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옆에서 또. 저게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악기 연주하는 소리가 바로 집 앞에서 나는 것 같아요. 와, 제가 한낮에 최고 더울 때 올라왔습니다. 엄청나게 더워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낮에 그 온도가 어느 정도로 되는가 또 궁금하기도 하죠. 다육 아이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고 더울 때, 와, 등에 지금 땀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근데 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붑니다. 와, 어쩜 이렇게 더워도 바람이 불어주면 또 괜찮죠. 와, 제가 이95% 차광을 해주면 저는 굉장히 시원해요, 사실은. 근데 이 모기장 두 겹은요, 사람한테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네, 사우나, 네, 스팀, 네, 찜질 한번 한다고 생각하고, 네,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잠깐, 네, 저기 보이시죠? 핑크 색감. 아, 이 장갑이, 네, 그래도 덥네요. 시원하다고 샀는데, 저기, 네, 꽃 보이시는가요?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사실은 저꽃 때문에 영상을 켰습니다. 네, 치솔송이, 저렇게 동시에, 저와 밀당을 합니다. 한개 피고, 또한개 피고 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 동시에 펴졌어요. 그래서 좋아요 보러, 네, 얼른 가볼게요. 아우, 예쁘죠? 안 끊고 가도 될까요? 네, 여기도 네, 핑크핑크하게 꽃대를 올리고 있는데 쭉쭉 가볼게요. 영상 안 끊고. 아유, 수연이 네, 예뻐지네요. 네, 소인지금도 통통하고 요거는 약간 만지면 끈적끈적한 느낌, 그 당액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자, 이쪽으로. 와, 여기도 네, 치솔송 네, 여기도 꽃이 폈어요. 와, 다 피진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거 다 피면 진짜 예쁠 텐데. 와, 지금은 이렇게 봉우리, 네, 몽우리 진 상태이고요. 우와, 저기 브레이브 쌩얼 통통한 거 보세요. 젠틀 리자금 조금 얼굴 형태 좀 갖춰가고 있죠. 그래도 자, 여기 와서 우와, 팬댄스 꽃도 예쁜데요. 사실은 몽글몽글하니 너무 예쁘죠. 동글동글한 얼굴에. 저 바람개비 모양이 예쁜데요. 아, 요거 보세요. 와, 어쩜. 아, 또 이렇게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이 치솔송 꽃이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보시면 그 생동감이 있어서 정말 예뻐요. 우와. 야, 올해는 드디어 이쁜 짓을 하네요. 쓰담쓰담 해주고. 와, 꽃 감상. 잠깐 해볼게요. 너무 예쁘다, 진짜. 여기는 네, 세개 폈는데요. 여기도 필것 같아요. 와, 이거 다 피면 동시에. 와, 너무 예쁠 것 같죠? 정말. 약간 네, 흥분했습니다. 와, 예쁘다, 정말. 와, 요거 뒤에는요, 요거 쭈글쭈글한 아이는 사실은 여기다가 네 여기 쪽에 있는 아이 약간 커팅한 아이 이쪽에다가 심어줬어요. 이빈 공간이 보이는 틈에. 그래서 저기 네 지지대 곰돌이 지지대 해줬습니다. 아직도 뿌리를 안 내렸는지 쭈글쭈글한데요. 요 아이는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와, 또 정면에서 저희 집에는 또 립톱스가 늦깎이 네, 꽃대를 펴줘서 예쁘던데, 그거는 네, 영상에 많이 못 담았던 것 같아요. 네, 치솔송은요, 물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장점 부분 있죠? 여기가 네, 쭈글쭈글하면 물 주셔야 돼요. 이 아이는 물을 좋아하는 편이고, 약간 방그늘해서 키우면 이 아이를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평상시 때는 이렇게 쭈글쭈글한 모습 때문에 크게 네, 예쁘다 하는 생각이 안 들다가, 네, 봄이나 네, 여름 늦가기 되기 시작하며 예쁜 색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예쁜데요. 이 색감 자체만으로도 핑크핑크하니까 예뻐요. 근데 이렇게 꽃이 펴주니까, 얼마나 예쁜지.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오늘 영상을 늦게 업로드를 시키려고 했는데
UI 때문에. 이렇게 예쁜 네, 꽃 감상 한번 해보실게요. 다육이를 또 힘겹게 여름을 나고 있고, 또, 다음 주부터는 그 장마가 시작됩니다. 네. 이렇게 예쁜 꽃을 보면서 더 힘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정말, 네,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롱분에다가 여기 두 송이, 여기 세 송이 폈어요. 아, 네, 기특기특. 그리고 펜댄스 꽃은 사실은 한꺼번에 많이 피기 때문에 이렇게 지고요, 또 피고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들 하나 있는 입장을 따줍니다. 따주면서 또 새로운 네, 자구도 나올 때도 있고 또 꽃멍울이가 나올 때도 있고 옆에서 와 정말 끝도 없이 많이 나오죠. 펜댄스. 야 예뻐요. 시들한 거는 조금 떼주고요. 요것도 네 조금은 약간 여리여리한 그런 아이들은 한낮에 여기 저희 집 옥상은 일조량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못 견디고 네 우두둑 네, 입장을 떨궈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이게 지금 남은 입장만 이렇게 동글동글해지면서 연거로 가는 것 같아요. 아우 예쁘죠. 그리고 저희 집에 여기 까라솔. 까라솔도 제법 많이 컸어요. 여기 벌레 있어요. 곤충. 최근에 나비가 너무 많이 날아다닙니다. 저것도 네, 곤충 종류인데 저거는 뭐 그렇게 식물에게 네, 뭐 유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놔두는데요. 저는 식물이나 곤충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없애는 게좀 힘들어요. 사실 사람마다 네, 그런 거좀 있죠. 네, 근데 그 나비가 너무 많이 날아다니니까 이 살충약을 해줘야 되는데 또 나비가 약간 저를 무서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잡으면 잡혀요 또. 제가 그렇게 날렵하지도 않는데 그 나비를 이렇게 그 죽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충약을 또 해줘야 되나?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그죠? 아휴. 이게 왜 나비가 저희 집에 천만다행인 게 까마귀 BGM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까마귀가 정말 그 팔뚝만한 까마귀가 날아다니는데 또 여기 다육이는 이게 쫓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1년에 한두 번? 뭐 약간 동글동글하고 통통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 뭐 아보카드라든지 뭐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그 뿌리로 이렇게 쫓아서 상처를 내는 경우가 1년에 한 번, 두 번인데요. 네, 까마귀는 사실 그렇게 피해를 못 보고 있어요. 새 피해가. 근데 이 나비가요, 네, 철아 같은 아이들, 목대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 철아를 잘 보시면 목대에 애벌레가 뭐 6마리씩, 7마리씩 이렇게 나온대요. 와, 그래서 철아 그 주걱턱이나 그 통판이잖아요. 그런데 애벌레, 잘 파고 들어가는지 그 부분이 뭐 약간 입장이 이상하다든지 그럴 때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는 레드탑이라는 아이인데 색감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하고 제가 네, 구매해서 이렇게 심어놨 아이인데요. 꽃대가 네, 요런 색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원래 이렇게 봤으면 커팅을 해줬을 텐데 이 꽃멍오리를 제가 못 보고 넘어갔어요.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한 5개 정도가 나 있는데 약간 연한 네, 미색 네, 노란 색감도 나오고 그런 꽃이 핍니다. 요 아이는 네, 뭐 얼굴은 조금 뭐 말이 필요 없죠. 초록초록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네, 튼실하게 보이죠. 가을 되면 예쁜 색감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되어 있고 또 거미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거의 뭐 거미줄이 계속 이렇게 쳐져가 있어요. 그 살충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네, 거미줄이 엄청 많이 쳐져가 있어요. 해리 왓슨 여기하고 핑크 페페 선물 받은 요 아이. 이렇게 거미줄이 많아요. 이게 살충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저녁 때 조금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저녁 때 약간 서늘할 때 햇살이 조금 네 지고 나면 앞전에 제가 살균약을
해줬어요. 다음 주부터, 네,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답니다. 장마가 그 보니까 이틀 비가 오고요. 또 며칠, 4일인가 그렇게 지나서 또 비가 오고 그렇게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 뭐 쭉쭉쭉쭉 오지 않아서 상당히 좋아요. 그 며칠 간격으로도 네, 뭐 마르고 또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뭐 며칠이라도 참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비 오는 그 와중에 한 번 정도는요 비닐 가림막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비를 맞춰도 될 것 같아요. 이 간격별로 보니까 원래는 뭐 뉴스를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듣는 얘기로는 뭐 태풍도 좀 심하고 폭염도 좀 심하대요. 그래서 옥상에서 네, 키우시는 분들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래도 비가 오면서 비닐 가림막을 쳐주셔도 이 옥상에서 키우신다면요 차광이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네 통풍이에요. 네 통풍이 잘 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비닐 가림막 저 같은 경우는 천장 부분만 쳐주는데요. 날씨가 뭐 그렇게 덥지 않으면 또 야무지게 쳐줘도 되는데 날씨가 덥고 습하고 네 통풍이 잘 안 되면 네 쭉쭉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그럴 때 많이 무너집니다. 사실은 방인금 이게 자구가요 앞전에 제가 한번 헤아려 봤는데 8개인가 그랬었습니다. 8개 그리고 네 다빈치 코드 얼마나 커줄까 제가 봤는데 이제 약간은 네, 오목하게 또 펼친 입장은 펼쳤지만은 여기는 또 오목하게 모아져 가고 있고요. 둥근잎이 치우리대 앞쪽만 왜 이렇게 많이 펼쳤는지 요거 강몽미예요. 강몽 네, 꽃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봉 여기 네, 꽃대 와 이거 보세요. 이렇게 튼실하게 나오죠. 네, 요런 아이들은 또 입고도 잘 되고 꽃대 번식도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요렇게 네, 까막까막하게 요거는 네, 분비물 같아요. 곤충들 요거는 네, 살균약이 아니고 분비물 같은데 요런게 조금 보이기 시작하네요. 사실은 이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크게 네, 살충약이 필요로 하다 그 외에는 크게 뭐 네, 창아이들 여기 네, 할로윈 대품 예뻐졌지 않아요? 핏물 먹고 잠자로 가다가 다시 깨어나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이 얼굴이 통실통실해졌어요. 어머, 너무 예쁘네요. 네, 이렇게 이상 기온으로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냐면요. 뭔가 모르게 마쳐야 되는데 시간을 끄는 이유가 사실은 이 아이가 필락말락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펼치기 직전의 모습인데요. 한 10분 정도 지나면 요거 네, 입장을 펼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보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와, 너무 예뻐요. 시설송 다시 한번. 와. 네, 제가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다시 찍어봅니다. 근데 너무 더워요. 더워서 더 있다가는 제가 네 쓰러질 것 같아요. 와, 네 치솔송 꽃 보다가 또 바람에 시원한 바람에 웃고 또 더위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네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짝은 네 한동안 비가 네 안 오고 그 차광을 조금 옅게 적게 해줬더니 얼굴을 갖춰가 주는 아이들이 생겨서 약간은 행복하네요. 와, 바람 시원합니다. 네, 이 할로윈 대품이 이렇게 통통하니 네, 예뻐졌어요. 아유. 네, 이렇게 식물은 정말 사람에게 다육식물 다 들어갑니다. 네, 행복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웃을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쁜 꽃들 보면서 웃을 수 있어서 또 오늘 하루가 휴일이고 네 주말인데 행복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미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